이 원목은 장부를 따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한 한 면이라도 직각과 수평 수직이 형성된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쪽을 각을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직각인게 수평 수직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면이라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구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일단 이 쇠 곽과는 일직선이고요. 이 중심선에서 같은 높이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 통나무의 중심선 목선을 쳐놨죠. 그 목선 쳐진 거에서 같은 높이로 떨구트립니다. 저기도요. 그러면 이제 통나무의 목선과 같은 선상이 되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이거를 직각으로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면에서 일정한 거리를 떨궈서 제가 기준을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장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목은 치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이 좀 더 요하는 편이죠. 원목에서 이 판과 떨어진 거리를 표시를 했습니다. 아까 저기서 4만큼 4푼 4만큼 떨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에서 여기에서 원래는 6인데 4만큼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4를 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하고 여기 표시하고 표시하는 것이 이 목선의 직각이면서 다 같은 거리를 떨구트리는 있는 거죠. 이쪽은 여기는 0.5 여기는 0.5 자 이렇게 표시하면 같은 거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같은 거리가 형성됐죠. 이제 이쪽 선과 이쪽 선을 곡자를 대고 직각을 맞춰서 그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이치를 활용해서 이 다림치를 이용해서 수직선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물수평을 이용해서 수평선을 만들어냅니다. 한옥은 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선을 먹줄을 잘 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선의 기준에서 얼만큼 나가서 이 모양이 형성되는 거죠. 면에서 얼만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에서 얼만큼 나와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죽이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먹을 쳐놨는데 여기 거리하고 이쪽 거리가 다르죠. 약간 이렇게 배부르게 켰다는 거죠. 똑바르게 안 켜고. 그렇기 때문에 목선을 항상 쳐서 목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장부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수들이 다 체크를 해서, 그래서 어떤 형태의 나무든 간에 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선만 치면 되니까요. 목선의 기준이 되니까요. 그 목선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나무를 직각으로 이렇게 켜 놓으면 작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곡선이고 잘목일 때는 직각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부를 그리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제재설을 이용해서 나무를 이렇게 켜서 하게 되면 작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목수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잘목을 가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술력인 거죠. 직각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 선만 가지고 이용해서 직각을 잡아내는 거니까. 지금은 일하기 많이 쉬워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옛날 어른들이 실력이 훨씬 좋았던 거죠. 작업을 하다가 멋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가지입니다. 얘는 자라서 이쪽으로 나갔고, 얘는 자라서 이쪽으로 갔고, 이쪽이 뿌리 쪽이고 저쪽이 위에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랐던 거죠. 가지가 다섯 개가, 여기가 한 살 때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쭉 가죠. 진한 부분이 겨울철, 허연 부분이 봄, 여름, 가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한 살 때 뼈대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원래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있었고요. 자라면서 점점 1년에 이만큼씩 컸던 거죠. 초기에는 많이 성장을 했던 거죠. 뼈대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점점 굵어지는 거죠. 얘도 점점 더 살이 입혀지는 거죠. 자라면서. 얘는 이쪽으로 자라서 이렇게 가고, 얘는 자라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밑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멋있네요. 이 부분은 기름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썩죠.